다시 계속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강의하겠습니다. 이제 앉아서 하겠습니다. 서서 했더니 다리가 좀 아파서요. 서서 해야 되겠군요. 어쩔 수 없지. 인간에 대해서 진입을 한다는 걸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잠깐 동안 서 있다 해도 조금 더 앉겠습니다. 진입을 했을 때 왜 진입이 중요한가? 단지 애 낳는 것 때문에 중요하냐는 그게 아니고요. 진입을 사실은 그 진입이 유리하니까 했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진입을 이 정도에 지금 현재 남아있는 건 이건 1m 정도 되는 원숭이가 가령 진입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침팬지나 이런 핵 작지 않습니까? 원숭이하고 싸우면 현재 인류가 이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원숭이는 1m 정도 되니까. 근데 그 녀석이 갑자기 숨지 않고 딱 서 있다는 거죠. 1m 됐네요. 그러면 사자가 보기, 야, 너 왜 서 있냐? 이럴 거 아니겠어요? 진입을 하는 것이 과연 유리한가? 거기에 대해서 여전히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닐 거다. 그게 틀림없이 이게 왜 얘가 진입을 할 수밖에 없을까? 일단 원숭이보다 약해, 기존의 원숭이보다 약했을 거라는 것이죠. 아파레이시스,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최초의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에서 이쪽에 쫓겨난 거죠. 쫓겨났고, 지상에서도 역시 네발 달린 짐승, 네발 달린 짐승이라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현재까지 가장 긍정적인 설명은 뭐냐면, 그래도 인간을, 그래도 얘가 좀 괜찮아라고 하는 거면은, 네발 달린 짐승들이 먹는 높이가 있습니다. 높이가 있고, 나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먹는 높이가 있어요. 그 사이가 낍니다. 그게 한 1m 정도 된다는 것이니까 아마 그걸 노렸을 것이다. 먹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똑바로 섰어야 됐을 거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위험하죠. 아까 얘기했지. 이렇게 아프리카 무슨 세렝게티 초원 같은 데서 딱 치면 바로 포식당될 겁니다. 도망가야 됩니다. 그래서 결코 유리한 조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아프리카에서 사자가 일단 사냥을 해요. 그럼 가장 먼저 그 얼룩말을 사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자가 뭘 먹냐면 가장 먼저 얼룩말을 잡았어요. 혹시 보셨습니까? 네, 배를 먹습니다. 내장만 먹어요. 스테이크 먹지 않습니다, 사자는. 고기, 살코기 안 먹습니다. 살코기 먹는 건 누구냐면 하이에나입니다. 청소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누가 오냐면,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이 갔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뭘 먹냐면, 살도 없고, 내장도 이미 다 없고, 그래서 뭘 먹냐면, 골수를 먹었을 거라는 거죠. 뼈를. 그래서 그걸 먹는 게 뭐냐면, 독수리, 뭐, 말짐승하고 인간이 같이 싸웠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그렇게 하면서, 왜냐? 섰으니까 손을 움직여야 했어요. 여러 가지 단점은 뭐냐면, 공격받기가 쉬운 거죠. 공격받기가 쉬운 거고. 그렇다고 해서 치타처럼 빨리 달리지 못합니다. 빨리 달리지 못해요. 그러면, 얼룩말을 아무리 빨리 쫓아도 인간이 얼룩말을 쫓아갈 수가 없잖아요. 이 포식자가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이 종자가 택한 방법은 뭐냐면, 아주 특수한 방법을 택했어요. 그러면, 저놈이 지칠 때까지 내가 쫓아간다, 이겁니다. 때까지 쫓아간다. 그게 뭐냐면 마라톤입니다. 어쨌든 얼룩말이 도망가요. 계속 천천히 쫓아갑니다. 얼룩말을 한참 뛰다가 멈춘다. 말도 사실 한 시간 전력질주 못해요. 치타도 가장 빠른 게 치타이긴 하지만 치타 막 전력질주 하지 않습니까? 1분도 못합니다. 전력질주 숨이 차서 그러니까 인간 천천히 느리지만 천천히 가서 결국에는 잡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뭐냐면, 이제, 동물들은 땀을 뺏기, 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확 뛰면, 왜 치타는 왜 1분밖에 못 뛰냐면, 확 뛰고 나면 심장이 확 빨리 뛰어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체온이 올라가죠. 체온이 올라가면 뇌가 손상됩니다.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확 빨리 뛰면 체온을 배출합니다. 땀으로.
땅으로 배출해야 되기 때문에 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로부터 점차 털이 없어지게 되는데요. 털이 없어지게 되면서 장거리 성체로 바뀌고 이제 점점 더 포식자로서 이 육식동물을 먹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손을 사용하기 쉽고 그 다음에 가장 결정적인 변화는 이제 머리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 뇌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건 여전히 미스터리긴 한데요. 뇌가 여기서부터 천천히 커진 게 아닌가. 많았다가 500cc 정도 되다가 800cc, 그다음에 지금은 2000cc 이렇게 되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커집니다. 호모 하빌비스 이 정도부터. 이게 얘는 굉장히 작아요. 뇌가. 갑자기 250만 년 전, 300만 년 전, 250만 년 전 사이에 호모 엑투스가 등장하는데 빙하기를 지나면서 갑자기 뇌가 큰 놈이 나타납니다. 직립을 하니까 이게 마음대로 커진 거예요. 이렇게 기어다니면 머리가 무거우면 앞으로 고꾸라지죠. 그러니까 뇌가 크지 않습니다. 직립을 하게 되니까 이게 척추 위에서 얹고 다니지 않습니까? 머리를. 그러니까 머리가 커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점은 이제 머리만, 이렇게 했다고 머리만 커졌으니까 그게 아니고 그때부터 불을 사용했어요. 이제. 불을 사용합니다. 불을 사용하면 어떤 점에서 이제 여러 가지가 유리하긴 한데요. 불 사용 중에 의외의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파시리라고 하는 요리해 먹는 것. 요리를 해 먹는 것. 그렇게 되면 요리를 하면서부터 인간이 이제 좀 더 생활이 좀 나아져요. 왜냐하면 채집을 하면 그걸 바로 먹어야 되겠습니까? 아니, 썩어요. 그런데 요리를 하게 되면 일단 멈출 수가 있는 것이죠. 썩는 과정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원숭이 먹는 것을 다 못 보셨죠? 저도 못 봤지만, 실험을 촬영해 놓은 걸 보면, 원숭이는 하루 종일 먹습니다. 원숭이는 채식동물이기 때문에, 주로 바나나 이런 것도 계속 먹어요. 여러분들 다이어트 하시려면, 샐러드를 드십시오. 포만감은 굉장히 많아지지만, 실제로 양은 에너지만 안 됩니다. 그걸 불에 붙이세요. 나물. 굉장히 작아지죠. 이만한 샐러드도 작아집니다. 그래서 먹으면, 요리를 해서 먹으면, 이 세상 모든 게 다 에너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요리를 하는 것은 뭐냐면, 불을 쐬죠. 그래서 불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이 가지고, 그건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요리 재료에다 집어넣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령, 날 것으로는 이만한 야채가 이렇게 확 불을 쐬면, 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이미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 먹게 돼요. 그러니까 훨씬 더 높은 에너지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높은 에너지를 갖게 되면 어떤 점을 유리하게 됐냐면, 이게 뇌가 커질 수가 있어요. 인간이 먹는 에너지의 80% 이상을 소비하는 것이 머리입니다. 아무리 운동 열심히 해도 살 안 빠집니다. 머리를 많이 써야 살이 빠집니다. 이렇게 서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제가 확 계속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용하는 에너지보다 뇌가 계속해서 위를 움직이고 폐를 움직이고 이렇게 신호를 전달하는 데 쓰이는 게, 뇌는 전혀 안 쉬어요. 뇌가 쉬면 죽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혀 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 에너지, 인간이 소비하는 에너지 80%, 아까 말씀드렸듯이, 뇌가 소비합니다. 따라서 머리가 커지려면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해요. 많은 에너지를 한꺼번에 먹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듯이 요리가 필요합니다. 불을 사용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때 300만 년 전에 인간이 최초로 불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채식 하지만 훨씬 더 높은, 원숭이보다 훨씬 더 높은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를 키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전혀 알려지지 않은 또 하나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숨 쉬는 게 훨씬 나아집니다. 숨 쉬는 게 나아진 게 뭐냐면, 이렇게 횡격막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가 마음대로 숨을 참았다가 내쉬었다가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고생물학자들 결과에 따르면, 뇌발 짐승이 되면 횡격막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이걸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내 마음대로 이걸 허파를 이렇게 움직이고 들숨과 날숨을 조절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뭘 할 수 있냐면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인생 신비 중에 아직도 풀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아,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하는 그게 허파에서 움직여야 되니까 비긴 말이 그렇게 발음을 내죠. 제가 지금 말을 하듯이 말을 하려면 숨을 날숨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발음을 하려면 말 제가 숨을 이렇게 뱉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순식간에 뇌에서 폐로 전달되고 폐가 공기를 빼줍니다. 그렇게 말이 나와요. 근데 누워있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누워있는 내가 엎드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발 동물은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폐가 자유자재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인간의 문명을 발전시킨 여러 가지 요인들입니다. 하나는 보급, 손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지능이 발달합니다. 그 다음에 말을 이용해서 서로 신호를 전달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직립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직립이 없으면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직립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아까 말씀드렸고요. 생겼지만. 그래서 이, 얘가 직립을 했지만 얘는요, 거의 원숭이하고 비슷해요. 원숭이하고 거의 비슷하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짜입니다. 호모 하비리스라고 하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게 직선적으로 이렇게 좀 그러면 진화에 따라서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하는 이 종자의 돌연변이가 이해가 되느냐 하면 현재까지는 그 증거는 없습니다. 그 증거는 그렇죠. 사실은 인간이 어디에서 왔는지 사실은 아직 모릅니다. 최초의 인류가 누군지 모릅니다. 호모 하빌리스의 얘의 돌연변이가 얘다. 이것도 가설입니다. 얘 둘은 분명히 이렇게 뼈를 비교해 보면 아 이건 이쪽으로부터 왔을 것 같아. 그다음에 DNA를 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게 입증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끊어져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얘의 돌연변이가 얘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잘못된 것이에요, 사실은. 왜냐면 얘는 이걸로 끝납니다. 얘의 돌연변이는 없어요. 중간에 이 어떤 조상이 얘도 낳고 이 돌연변이도 낳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어떤 다른 사람이 얘도 낳고 이렇게 있다는 거죠. 둘 사이에 둘은 말하자면 일종의 사촌 관계이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어머니와 아들 관계는 아니에요. 둘 사이는. 그렇게 해서 수많은 돌연변이가 사실 있었어요. 옛날 지금 여기서부터 이걸 이제 거꾸로 돌려놓은 건데요. 여기가 600만 년, 500만 년, 400만 년, 300만 년입니다. 여기 300만 년에 아까 말하고 최초의 현재까지 발견된 가장 오래된 뼈를 가진 사람이 여기 있는데요. 이렇게 해보면 끊어져 있습니다. 여기도 끊어져 있죠? 이쪽으로 와서 끊어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서 나온 돌연변이가 이 호모라고 하는 근거가 없습니다. 현재까지. 인간 연수 왔는지 사실 몰라요. 추정만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어떤 조상으로부터 호모하비 어떤 종자가 나왔고 또 다른 종자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한 200만 년 전 또는 100만 년 전까지만 해도 같이 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얼굴만 다른 게 아니라요. 원숭이하고 말하자면 원숭이 같이 생긴 인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종 적어도 네 종류 이상이 같이 살았습니다. 왜 가령 개 보세요 개. 쇠파트 큰 놈도 있고, 그 다음에 작은 종자도 있고, 그거 있습니까? 그 다음에 다른 고양이, 호랑이가 다 같은 종자 아니겠어요? 같은 과에 속하는, 고양이 과에 속합니다, 과. 그런 것은 다 많은데, 오로지 인간만, 인간 종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옛날에는 다 같이 살았는데, 이렇게 호랑이하고 고양이 뭐 이렇게 지금 있듯이, 옛날에는 호모 사피엔스도 있고 호모 사피엔스가 여기요. 여기가 이제 오늘날 우리가 똑같은 호모 사피엔스입니다. 현명한 사람들, 지혜를 가진 사람들. 근데 그렇지 않고 네안데르탈인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쭉 변화를 거쳐서 여러 종류들이 같이 살았어요. 옛날 아주 옛날 100만 년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모릅니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호모 사피엔스 현생 인류하고 네안데르탈인하고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단계가 어떻게 해서 끊어지게 됐느냐 하면 빙하기가 이렇게 있거든요. 없어져요. 빙하기에서 없어집니다. 그런데 여기 호모 단계가 되면서부터는 호모가 가장 오래된 뼈는 어디일까 이렇게 되죠. 자 이제 지도로 가장 오래된 뼈는 여기에서 발견된다. 항상 아프리카 동부입니다. 여기에서 발견되는 건 여기에서 살았기 때문이겠죠. 여기 살았기 때문인데 현재까지 기후가 가장 남아있게 적합해요. 습하지 않고 건조합니다. 고온 건조해요. 그래서 이게 썩지 않고 뼈가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다른 데서는 아직까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적도 부분에 그 당시에 살았어요. 그래서 아주 옛날에는 빙하기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다 덮였을 거다. 그러다가 지구가 따뜻해지기 시작했고 온난화가 진행됩니다. 지구가 온난화가 진행돼서 옛날 적도가 현재 우리나라와 같은 기후, 온대 기후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여기에 인류가 탄생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저 여기서부터 이동한 겁니다. 화살표대로 이렇게. 그 인간의 조상은 아프리카 현재까지인가 정설이요. 정설은 인간의 조상은 아프리카로부터 왔다. 자 여기 보이죠. 아프리카에서부터 이렇게 쭉 왔다. 현생 인류는 아프리카에서부터 왔다. 그 전에 언제부터 그러면 얘네들이 움직였느냐 하면 현생 인류보다 앞선 호모 에렉투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보다 얼굴 생김새도 다르고 얼굴 훨씬 이렇게 길고 그 다음에 키가 약간 작은 우리가 키가 약간 작고 뇌의 용도도 약간 작은 우리 전 단계 우리는 그로부터의 돌연변이인 우리 조상도 여기서 이렇게 나와서 아프리카로부터 빠져나왔습니다. 빠져나오는 것은 아주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한 세대가 지나도 10km 정도밖에 이동을 안 해요. 이게 이동을 하게 되는 게 이제 이 적도 부근에서 맨 처음에 살았는데 날씨가 따뜻해져요. 막 온도가 올라가죠. 그러면 처음에는 이렇게 숲이 이렇게 있다가 온도가 막 올라가는데 점점 숲이 없어지고 이렇게 초원만 남을 때가 있어요. 초원만 남으면 초원에 살던 애들이 이제 그러니까 얼룩말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먼저 이동을 해요. 초식동물이니까 쉽게 얘기해서 풀이 안 자라니까 초식동물이 풀을 따라서 이동을 하죠. 그러면 육식동물들도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게 지구 온난화 때문이에요, 전부 다. 지구 온난화가 되니까 여기에 원래 풀이 있었는데 그게 점차 위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풀들을 따라서 이제 쭉 바깥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나오고 싶어서 나온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20세기까지는 20세기 말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2000년 전까지만 해도 다 조사를 해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DNA, 그 대표적인 DNA를 뽑아서 몇천 개를 조사를 했어요, DNA를. 그랬더니 DNA의 유사성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왔습니다. 계속 거슬러 올라가 봤더니 결국 EVE라고 여기 써져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이게 가장 오래된 DNA에다가 최초의 DNA였다. 그러니까 어떤 호모 에렉투스이건 우리 종자에서 돌연변이 여자가 탄생해요. 남자는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수컷은 소용없고 암컷이 필요해요. 암컷이 애들 낳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브라고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최초의 돌연변이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전 세계로 퍼져나간 건데 더 놀라운 것은 별로 다양성이 없어요. 인류가. 종 다양성이 그렇습니다. 종자를 다 조사해봤더니 몇 개로 다 분류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생물의 세계에서 인간처럼 단일한 종자를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까 같은 뭐 세포트나 뭐 여러 가지 종자가 있기도 하고 같은 개이지만 아니면 아까 고양이, 뭐 호랑이 이런 것처럼 다양한 종자를 가지고 있는데 인간만 아주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홍콩 독감 있죠. 홍콩 독감. 홍콩 독감이라고 하면 아까 인플루엔자가
홍콩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그런 독감이에요. 그게 홍콩 사람들의 DNA와 우리의 DNA가 매우 유사합니다. 성질 자체가. 그러니까 홍콩 독감이 우리나라에도 유행해요. 똑같이. 유럽에서 독감이 유행하면, 근데 우리가 유럽하면 괜찮아요. 유럽에서 유행하는 독감 우리한테는 괜찮습니다. 그렇죠? 그게 종류의 다양성인데, 인간은 별로 그런 종류의 다양성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독감들이 있죠. 혹은 병균들이 있게 됩니다. 아주 약해요. 우리가. 그래서. 왜 그랬냐? 아마 언제 한번 다 청소했을 거야. 원래는 다양했는데, 아까 이렇게 이 상태에서 보면요. 이런 상태에서 보면 같은 시기에도 여러 종자가 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어떤 순간에 뭐 빙하기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다 죽어버렸어요. 심지어는 사피엔스 종자조차도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고 어떻게 된다 빙하기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많이 죽고 몇 종류밖에 안 남은 거예요. 현재까지 가서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보면 이렇게 이게 약간 이상하게 보이죠. 이렇게 아프리카에서부터 출발해서 인류가 이익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듯이 인류가 오스트레일리아로 갔고 그 다음에 일부는 시베리아를 건너서 베링게를 건너서 여기까지 갔을 거다. 바다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바다는 여기 바다는 거기는 다 붙어 있지 않았나요? 네. 빙하기가 되면 빙하기 때 여기가 붙어 있습니다. 호주는 어떻게 갔을까요? 빙하기가 됐기 때문에 지금하고 거꾸로입니다. 지금 온나라가 진행되죠. 그러니까 해수면이 높아진다. 북극에 있는 얼음이 높기 때문에 해수면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뭐 여기 어디에 남태평양 어떤 섬을 놓고 가라앉는다고 하죠. 빙하기는 그 거꾸로입니다. 굉장히 많은 얼음이 여기를 다 덮고 있어요. 그럼 얼음이 아닌 쪽의 바다는 굉장히 낮겠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를 거쳐서 들어갔을 거다. 그걸 입증해주는 인류가 있습니다. 조금 조금씩 계속 이동했죠, 인류가. 근데 어느 정도 갔더니, 이제 빙하기가 점점 거꾸로, 그래서 온난화가 진행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물이 차올라오는 거죠. 그 섬에 고립되게 됐습니다. 섬에 고립된 인류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느냐 하면, 그 진화를 보여주는 건데요. 어떻게 살아남는, 거기에 인간만 간 게 아니고, 뭐, 큰 거대 동물들, 코끼리, 막 이런 애들 같이 갔어요.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육지였으니까요. 가까운 육지였으니까, 섬이지만, 가까운 섬에서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완전히 고립된 섬이 된 겁니다.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냐? 몸집을 줄였습니다. 몸집을 줄여가지고 살아남았어요.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죽었죠. 죽었는데, 동굴 안에 있는 뼈에서 1m 정도 되는 크기의 뼈가 나왔어요. 이건 아마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같은 걸 거다 라고 엑스레이로 검사를 해봤더니 아닙니다. 얼마 안 됐던 거예요. 거기에다가 뼈의 구조를 보니까 인간하고 똑같아요. 그 호빗이라고 해요. 난쟁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더 재밌는 것은 그 사람들이 잡아먹은 동물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코끼리라든가 이것도 작아요. 다 한꺼번에 줄어든 것이죠. 어떻든 간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을 거다. 이게 이제 아프리카 단일 기원설이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20세기까지. 그런데 이게 요즘 와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유럽 사람들 위주로 된 거니까요. 유럽 사람들 위주로 된 거니까 지금 와서는 전혀 다른 종류의 해석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발견된 뼈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안데르탈린이라고 하는 사람들 뼈가 유럽에서 발견됐어요. 네안데르탈이라고 하는 게 독일 근처에. 그 사람들은 키가 2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원주인으로부터 진화를 했으니까 현생 인류가 가장 키가 클 거야 라고 생각을 하기 쉽죠. 그렇지 않고 키가 2m가 넘습니다. 얼굴도 큽니다. 뇌의 용량도 좀 작아요. 그런데 힘이 세죠. 그런 뼈가 유럽에서 많이 발굴됐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 사람들이 더 오래 전에 살았습니다. 게다가 여기 저 네안데르탈인이라고 보이죠. 오래 전에 이미 갈라져 나왔어요. 어떤
어머니로부터 하이델베르크로부터 갈라져 나왔을 거야. 이건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어떻든 간에 어떤 이 사람들이 그래도 사람들 딱 그뼈를 보면 이런 생각이 바로 들죠. 이게 유럽에서 발견된 뼈고 호모 사피엔스 아니고 네안데르탈인이라고 이제 붙였는데 키가 커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의 할아버지인가 봐. 그래서 조상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유럽 사람 크잖아요. 다른 아프리카나 아시아 사람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건 유럽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DNA 검사를 해봤어요. 사실. 그랬더니 전혀 둘 사이에 관계가 없어요. 유럽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문제가 뭐냐면, 아까 말했던 것을 잘 생각해보세요. 아프리카에서, 전쟁이면은 아프리카에서 생겨난 그 인구라고 하는 돌연변이로부터 전 세계로 퍼졌다. 이게 그때까지의 생각입니다. 다른 생각. 그러면, 네안데르탈인은 어떻게 된 거냐? 네안데르탈인은 전혀 다른 종자야. 우리하고 생김새도 다르고,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갈라져 나왔듯이, 공통 조상에서 갈라져 나왔지만, 다른 종자고, 좀 이따가 죽었을 거야. 이렇게 했어요. 빙하기를 못 버티고, 걔는 뇌를 봐. 멍청하게 생겼잖아. 그래서 빨리 죽었겠지. 그런데, 계속 발굴을 해보니까,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현생인류? 현생인류는 더 오래된 뼈가 발굴됩니다. 발견돼요. 거기에 비해서 네안데르탈인은 아주 최근의 뼈까지 발굴돼요. 그래서, 둘이 같이 살았다는 게 입증이 됩니다. 둘이 같이 살았어요. 틀림없이 유럽에서 봤을 거라는 거죠. 어? 저 나하고 비슷한데 다르네? 이런 걸 했어요. 마리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양이하고 호랑이가 같이 사는 것도 마찬가지로 네안데르탈인하고 현생인류하고 같이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됐는지 뭔가 여러 가지 설이 있었습니다. 첫째, 그들이 만났다. 그러면 비슷한 종자에다가 영역이 겹치죠. 먹는 것도 겹치고 사는 것도 비슷하다는 거죠. 그 둘이 싸웠을 거다. 싸웠을 거다. 인간이 원래 현생인류가 하는 것 좀 아주 낙당들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네안데르탈인들을 아주 객관적으로 말하면 먹이 경쟁에서 호모사피엔스가 승리했을 거다. 네안데르탈인은 쫓아냈을 거야. 틀림없이 그래서 멸종을 시켜버렸을 거다. 인간의 어떤 뭐랄까 악마성이라고 하고 인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안 좋은 점 그런 게 사실 원래 그런 날도 있었어.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다 죽였을 거야. 반대로 소위 말하는 성선설을 주장하는 사람들, 성선설 주장을 많이 그렇지는 않았을 거야. 걔들이 좀 멍청하니까 자기 걸 못 찾고 결국에는 변방으로 빠져서 먹을 걸 못 찾고 죽었을 거야. 근데 그렇게만 됐을까? 그러면 둘이 싸우지 않았을까? 싸웠을 때 어떻게 했을 것이냐? 아까 전자 다 죽였을 거야. 성선설을 가지고 온 사람 아니야. 그들을 잡아서 뭔가 같이 살았을 거다. 같이 살았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살았으면 아까 말했지. 같이 살았으니까 애를 낳고 그래서 유럽 애들이 키가 큰 거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둘이 두 살이 팽팽하게 되기도 했어요. 근데 20세기 말에 1990년대 이제 그 유전공학 기법을 발달해서 네안데르탈인 뼈로부터 DNA를 추출했어요. 놀라운 기술이죠. 그리고 유럽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전혀 섞이는 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안 섞였다는 거죠. 한마디로 네안데르탈인하고 현생인들하고 섞여 살지 않았다. 혼혈이 없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러면 뭐냐? 그러면 다 죽였지. 이거였죠. 그런데 기술이 더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한 7, 8년 전에 18년 전에 훨씬 더 많은 샘플을 가지고 수십만 개를 비교해 봤어요. 그랬더니 현생 인류의 4%에서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가 검출됩니다. 어디에서 검출되느냐? 유럽에서만 검출돼요.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이쪽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틀림없이 손해가 있었을 거야. 왜 이제 그게 더 놀라운 것이냐면 2000년대 들어서 데니소바라고 하는 동굴에서 뭐가 나오냐면 손가락 뼈가 나왔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옛날 고고학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성과표가 나왔고 그걸 DNA 검사했더니 그게 호모 사피엔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만 아까 출발했다는 소리 흔들리게 되는 거죠. 현재 데니소 바인이라고 알려진 이 사람들이 완전한 건 없어요. 그 현재 가설에 불과하지만 여기에서 나온 DNA를 검사해봤더니 어조가 되면 지금 여기 초록색 보이죠? 이렇게 움직입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데니소 바인의 유전자가 발견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호주에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백인들 이전에 에보리진이라고 하는 원주민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30% 정도가 이 데니소 바인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여기에서 탄생한 이 어떤 인류가 이렇게 퍼져 있었을 것이다. 꼭 이동을 했겠죠. 아시아 쪽에서도 주로 데니소 바인의 유전자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2000년이 될 때까지만 해도 인류가 단일한 데서 탄생했을 거야. 그 기독교적인 사고가 있긴 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적인 사고가 있고 아까 이브라고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아, 이브로 탄생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21세기에 들어서 최근에 들어서의 연구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 지역 기원서 소위 말하면 여러 군데서 여기에 하고 우리가 말한 아까 이브 걔는 여기서 출발했지만 현재 우리 몸에는 순수하게 여기에 있는 것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아프리카에서 출발한 그 호모 사피엔스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도 가지고 있고 또는 데니소 바인의 유전자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발견된 뼈 20만 년 전 호모 사피엔스의 현생의 뼈 그 뼈하고 우리하고는 달라요. 다르다는 우리는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여러 종류의 인간의 혼합체입니다. 혼합체. 현재 그런 주장을 하는, 그래, 그게 맞는 것 같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아까 융복합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융복합, 그 다음에, 다양성, 종 다양성이 필요해. 그래야 오래 버틸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걸 더 확장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주로 뭐 이민 정책이나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도 종 다양성에 이민을 받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점점 확장되고 있죠. 어떻든간 현재까지는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그러니까 정설로 현재 굳어져 있는 것은 아프리카 단일 기원설이지만 21세기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여러 지역 기원설이 현재까지입니다. 아마 이 위에 여기 얼어 있거든요. 위쪽으로는 위쪽이 지금 온난화가 진행돼서 위쪽에 있는 얼어있던 뼈들이 아마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 앞으로는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여기 나와있죠. 이렇게. 여러 종류가 사실 같이 있는데 이 세 가지가, 현재까지는 세 가지만 알려져 있지만 세 가지가 모두 현재의 인류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적인 어떤 차이는 있죠. 이쪽으로는 아주 멀리까지 온,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가 발견되는 가장 동쪽은 이쪽까지예요. 중동까지입니다. 아시아인에게는 거의 발견되지 않습니다. 거의가 없어요. 아시아인에게는. 반대로 아시아인 쪽에는, 우리 쪽에는 데니소 바인의 유전자가 가끔씩 포함되어 있습니다. 옛날 아프리카에서 온 건 아니죠. 그래서 언제쯤이냐면 13만 년 이렇게 점점 더 올라가서 한 18만 년, 20만 년 전에 처음으로 현생 인류가 태어났고 이렇게 머리도 크고 우리하고 비슷하게 생긴 그러면서 점점 털이 빠진 털이 빠졌다. 언제쯤까지 그러냐 그런 상태를 한 5만 년, 4만 년 그때까지 계속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인 변화가 언제냐면 만한 5천년 정도에 이런 15,000년 얼마 안 돼요. 인류가 등장한 20만 년인데 호모 사피엔스가 등장한 20만 년인데 인간이 계속 동물처럼 살다가 점차 이렇게 신체도 변하고 그렇게 해서
나도 좀 다르게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그 변화가 일어난 것은 15,000년, 20,000년 정도입니다. 그게 이제 뭘 말하냐면, 소위 말하는 신석기 혁명이라고 하는데요. 정착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인간이. 그걸 신석기 혁명이라고 하죠. 정착 생활 자체는, 정착은 왜 정착을 하게 되면 농경을 해요. 이 지구상에서 어느 누구도 키워먹는 애들은 없습니다. 자기 먹을 걸 재배하는 동물은 없어요. 인간이 처음으로 농경, 농사를 짓기 시작한 것이죠. 농사를 짓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그동안 설명은 뭐냐면, 농사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계획해서 짓게 되죠. 계획해서, 아, 겨울에 내가 돌아다니지 않았는데. 근데 겨울에 먹을 걸 내가 미리 생산해야지. 그래서 과도하게 생산해요. 많이 생산합니다. 얼마나 먹을지 모르니까 일단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쌓아놓게 됩니다. 쌓아놓게 되죠. 그러니까 저장이 되고, 그로부터 잉여 생산이라고 하는 것이 상승하게 되고, 그러니까 많이 생산하는 사람하고 적게 생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고,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고, 모여 살게 되면서 이제 사람이 많으니까 뭔가 이렇게 규칙도 만들고, 그래서 국가도 만들고, 그래서 그로부터 문명이 탄생했다. 그러니까 현재와 같은 인간 문명, 인류의 문명의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 하면 농사를 짓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로부터 계속해서 발전해왔다. 이런 학설을 주장한 사람은 1950년대 고고학자입니다. 이제 산업혁, 그 당시까지는 이제 산업혁명만 있었는데, 개념이 산업혁명만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정착생활을 하는 걸, 그 산업혁명, 우리가 말하는 산업화, 산업화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농업과 산업은 사실 2차 산업, 그 공장에서 제조업 아니겠어요? 산업혁명은. 그럼 농업에서, 농업을 처음으로 시작한, 기계로 물건을 만드는 걸 처음 시작한 것은 산업혁명인데, 농사를 지은 처음으로 짓기 시작한 것, 자연물에서 그냥 우리가 생산하는 것을 아주 기계적으로, 기계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계획적으로 하게 된 건 언제냐? 그 고고학자가 앞으로의 8,000년 전이야. 라고 처음 얘기했어요. 8,000년 전에 시작했어. 그때부터 인류가 말하자면 경제적인 발전이 시작했지.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어. 그런데 이 사람을 쭉 조사를 해봤더니 아주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이게 8,000년 경에, 지금은 이제 1만 년까지 올라갔는데요.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것 그대로 해볼까. 8,000년에서 7,000년 사이 BC, 기본적 8,000년에서 7,000년 사이에 10년 동안에 갑자기 농사도 짓고, 그 다음에 가축도 키워요. 동시에.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갑자기 그러는 거지. 모든 한 지역에서. 그게 이상한 일이라는 거는, 그 전에도 가축을 키웠어요. 인간이. 데리고 다녔다는 거죠. 수렵 채집 생활을 하는데 양이나 염소를 끌고 다닙니다. 지금 몽골 이런 데 또 하던 유목민족들 양 끌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이 이미 8,000년 전에도 끌고 다녔어요. 가축을 했다는 거죠. 가축을 했고, 심지어 농사도 그 전부터 지었어요. 알고 있었거든요. 농사를 처음으로 지은 건 언제쯤 될까? 이건 현재 남아있는 기록으로는 아까 말했듯이 7,000년에서 8,000년 됩니다. 최초의 농경. 흔적은? 근데 흔적이 그렇게 남아있는 걸로 봐도 훨씬 더 재밌게 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목축을 그 전부터 했듯이 똑같이 농경도 그 전부터 했을 거라는 거예요. 수렵과 채집을 할 때, 이제 순전히 상상인데요. 수렵과 채집을 할 때, 이렇게 곡식을, 씨를 과도하게 먹은 거예요. 채집을 한 거예요. 그랬다가 던지고 갑니다. 그럼 나중에 똑같은 시기에 와보니까 똑같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냥 고의적으로, 나중에는 고의적으로 뿌리고 가요. 거기 사는 게 아니고, 농사를 짓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씨를 뿌리고 그냥 자기는 수렵 채집하고 삐 돌아다니는 거죠. 수렵 채집이라고 해서
막 이런 아무 데나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요. 수렵채집은 말하자면 요즘 같은 이놈이 또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그런 농사예요, 사실은. 동물들 아무리 뭐 지 맘대로 돌아다니는 것 같지만 왜 자기 영역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이 인간도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수렵과 채집이라고 해도 한 지역에서 봄에는 이 지역에, 여름에는 여기, 가을에는 여기, 겨울에는 저기고 계속 돌아다니는 거죠, 한 지역에. 아마 이제 밀, 최초로 했던 것이 밀인데, 밀을 과도하게 했다가 나중에 버렸을 거예요. 나중에 와보니까 그게 또 자라고 있는 거였어요. 그 루트를 계속해서 반복한 겁니다. 근데 그게 1만 년 전부터 했을 거라는 것이고요. 목축의 경우는 훨씬 더 앞서서 했을 거라는 것이죠. 개. 개. 인간의 이제 두뇌가 중요한 게 바로 이 지점인데요. 늑대 중에서, 무리에서 처지는 놈이 있어요. 늑대가 우두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서열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도전에 따라 실패한 놈들이 있겠고요. 아니면 그 무리에서 쫓겨난 놈들, 약해서. 그런 놈들을 배에다가 키우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계속 순환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애 새끼를 낳는데, 새끼를 낳는 놈 중에서 성격이 까다로운 놈, 험악한 놈이 있을까, 동물적인 야수성을 가지고 있는 놈이 있을까, 그랬습니까? 이런 놈들은 죽여요. 죽입니다. 말을 듣지 않는 놈들은 죽여버립니다. 말을 듣는 놈만 계속 키우는 거예요. 계속 존재를 개량했고요. 그래서 최초로 인간이 이렇게 길들인 동물이 개라고 알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양과 염소인데요. 양과 염소가 자연 상태에서는 비슷하게 생겼었습니다. 그런데 새끼를 낳아보니 양쪽은 털 많은 놈들이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그 양쪽은 젖이 큰 애들은 놔두고 털이 큰 애들은 계속해서 교배를 시킨 겁니다. 염소도 똑같이 사실 양처럼 털이 좀 길었다고 합니다. 염소털은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 자연 상태, 옛날 염소는 그렇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염소 중에서는 이제 염소는 젖을 얻기 위해서 키우는 동물이 됐거든요. 그래서 젖이 큰 애들만 남기고 털이 긴 애들은 죽입니다. 털로 영향을 주는 거니까 죽입니다. 더 놀라운 건 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밀도 마찬가지입니다. 밀도 뿌리고 아까 말했듯 가을에 와요. 가을에 와서 일정한 부분만 거둡니다. 일부는 남겨둬요. 반드시. 끝까지. 서류가 내립니다. 다 떨어지죠. 떡을 깔면서 그때 끝까지 남아있는 몇 톨만 건집니다. 그러면 추위에 강한 애들을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기술들이 이미 이전에 8000년 전에 다 만들어져 있었어요. 근데 8000년에서 7000년 사이에 최초로 인간이 갑자기 한 곳에 돌아다니지 않고 한 곳에 머물러서 농사를 직지를 뿌리고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지금까지는 맨 처음에 이 신석기 혁명이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그건 더 많은 생산을 하기 위해서야. 왜냐하면 밀 같은 게 에너지가 높거든요. 에너지가 높은 걸 찾아낸 거예요. 인간이 이 많은 저기 중에 동물이 가장 에너지가 효율적이다 하기도 쉽고 그걸 찾아냈는데 이게 생산을 더 늘리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했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걸 신석기 혁명이라고 합니다. 모여 살면서 이제 여러 가지가 필요했겠죠. 규칙도 필요하고 뭐 규칙이 필요하니까 이제 지도자가 생기고 이랬을 거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꼭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분업도 진행되고 특히 이제 왜 농사를 짓는데 여러 사람이 모여 살아야 하냐 하면 비옥한 땅 첫 번째가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 농사를 짓는 데 반드시 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관계시설을 만든다든가 그럴 때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이 모여 살았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인간이 계속해서 생산력을 늘려왔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처럼 잘 먹고 잘 살게 된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거기에서 핸디캡도 있어요. 뭐가 있냐면, 같이 모여 살게 되면서부터 질병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나한테는 무해한 세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무례한 일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나한테 오면 치명적이거든요. 세 개는 서로 막 보완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그렇게 되면 이제 질병도 증가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다양성도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게 그리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이제 그, 이 농경 생활, 정착 생활을 시작한 곳은 여기입니다. 오늘날 터키. 실제로 가장 오래된 유적이 남아있어요. 여기에. 만 년쯤 될 거야. 이건 이상하게도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일어납니다. 동시라는 거는 관계 없이. 아까 호모사피엔스 이렇게 막 갔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로.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유럽으로 가고 아시아로 가고. 그게 이제 옛날 이야기였죠. 옛날 이야기였죠. 근데 신석기 혁명, 농경 생활, 정착 생활은 가장 먼저 일어난 곳이 아까 터키하고 이라크 있는 데인데, 그 다음엔 중국에서 일어나고, 근데 여기에서 가져온 게 아닙니다.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났어요. 이게. 여기에서 가져온 거였다면 중간에 있어야 될 단계였어요. 중간에 농경 생활 있고, 그 다음에 중국에 가야 될 단계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먼저 일어나요. 이 인도보다 더 먼저. 게다가, 여기서 이렇게 사하라 사막에 막혀서 아프리카는 아주 늦게, 남부 아프리카는 아주 늦게서야 정착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그런 겁니다. 인간이 어떤 공통적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 거야 라는 걸 생각할 수 있고, 인간이면 누구나 정착 생활을 생각해 낼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아, 이제 시간이 너무 많죠. 네. 거기에 최초의 이게 이제 그 주거지인데요. 그 다음 이제 주거지. 주거지. 아마 이렇게 생긴 거대한 주거지. 아, 이게 한 7,000년인가? 6,500년인가? 그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살았을 거라는 거죠, 사람은. 실제로 이제 발굴을 했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담 흔적. 한 가구예요, 이게. 한 가구. 담의 흔적이고요. 실제로 이제 집은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생겼을 거다. 잠은 이상하게 위에 쌉니다. 옥상에서. 안에서 자지 않고요. 위에 쌉니다. 동물하고 같이 살았고, 그 다음에, 집 사이에 담은 있지만, 실제로는 이 집을 통과해서 이렇게 가기도 합니다. 이건 근데 국가가 아니에요. 왜냐면, 중심지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초기에 사람들이 모여 산 형태가 아주 국가가 발전하기 전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농경을 위해서 틀림없이 그랬을 거야 라고 했는데 반대 증거가 나왔어요. 아까 그 이제 근처죠. 터키의 게베크리 테페라고 하는 그 이웃에 있는 지역에 발굴된 유적지인데요. 이게 실제 유적지입니다. 잘 안 보이죠. 흐려서 밝아서 잘 안 보이는데 이런 탑 같은 게 서 있어요. 탑 같은 게 서 있죠. 이제 아마 이렇게 생겼는 겁니다. 탑 같은 게 서 있고 이게 8,000년? 만년? 네.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근데 여기서 주거지가 나중에 형성됩니다. 이상한 곳이에요, 이건. 탑에 이런 동물이 새겨져 있어요. 동물이 새겨져 있고, 아마 이건 이제 상상도인데요. 제사를 드렸을 거야. 이 제사 물품이 150km 떨어진 지점에서까지도 왔어요. 이곳이 뭐였냐면, 일종의, 혹시 아시면, 계룡산, 이런 말을, 점 자칭, 신기가 있는 곳. 아마, 그건 종교의 중심지였을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여기에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했어요. 농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농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농사를 짓지 않은 상태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물건을 가지고 150km 이동했다는 거죠. 그래서 정착 생활에 대한 견해가 두 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전통적인 정통학설, 정통학설은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씨를 뿌리고 그걸 잘 정작을 하고 그렇게 해서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실제로 생산력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거기에 대한 반론이 있어요. 왜냐면, 인류학자들이
우리가 옛날 걸 볼 수가 없으니까 옛날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원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보면 아프리카나 아마존이나 이런 데 가보면 원시 부족들이 있고 그들이 사는 걸 잘 보면 여전히 수렵채집 생활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왜 그 사람들은 수렵채집 생활을 계속하고 있고 농경으로 바꾸지 않는 걸까?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농경이 더 많이 먹고 생산력을 위해서라면 그 사람들도 더 많이 먹고 싶어 했을 거 아니겠어요? 아직 현재 아마존이나 많이 아프리카에 있는 원시 부족들도 그들은 그걸 말하자면 선택하지 않았어요. 농경 생활이 필수적인, 인류의 발전이 필수적인 과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많이 먹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실제로 가봤어요. 아프리카에. 또는 아마존에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도대체 하루를 어떻게 사나, 일주일을 어떻게 사나, 한 달, 뭐 1년, 그래서 몇 년을 같이 살면서 인류학도 계속 조사를 해봤더니 아마존에 있는 부족은 가만히 놀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애들하고 놀고 한참 논다는 거죠. 먹을 게 없어지면 없어져서 하고 가서 따와요. 혼자 가지 않습니다. 마을 사람들하고 같이 가서 열몇 명이 가서 높은 데서 먹을 따오고 해서 말려둡니다. 그냥 그래도 며칠 먹어요. 떨어지면 또 가서 가져온답니다. 그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에 얼마를 몇 시간 일어나갔더니 한 16시간 밖에 일어나요. 현재 우리나라 52시간이라고 했죠, 법률적으로. 게다가 이제 이 고인류에 대한 뼈를 조사하려면 뼈에 잔금이 많이 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많이 사용해서 근육 피로라고 하는 것이 쌓이게 된다는 거죠. 실유근이 많이 가 있어요. 많이 깨지는 거죠. 많이 써서. 그게 농경 생활 이전의 뼈를 보면 그 금이 별로 없습니다. 농경 생활을 유지해 보면 금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농경으로의 전환, 수렵채집 생활을 하다가 농경으로 옮기게 되면 일을 무지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먹는 대신에. 그러면 어느 쪽을 택할 것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선택의 문제라는 거죠. 말하자면, 뭐, 연봉 5천을 받고 10시간 일할래? 연봉 1억을 받고 50시간 일할래? 이걸 선택하라는 거죠. 그러면 모두가 다 50시간이라고 1억을 받는 것을 선택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가설에도 이제 농경 생활을 정착해도 반론이 제기된 것이죠. 그게 이제 이겁니다. 종교 생활 때문에 사람들이 뭐 했을 거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꽤 설득력이 있습니다. 현재는. 사람들이 같은 신을 모시기 위해서 한 군데 모여들었고, 다만 거기에서 이제 오랫동안 이런 탑을 쌓기 위해서 오랫동안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거기에서 오랫동안 정착하게 되고 그래서 농사를 짓게 된 것이다. 나중에 일이 뒤바뀌면서 앞뒤가 뒤바뀌면서 농사가 나중에 정착 생활을 하다가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다 보니까 먹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농경이 결과라는 얘기입니다. 현재까지는 구설이 항상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간 생활에서 하나로 이루어진 건 없습니다. 지금 쭉 보셨죠? 인간 인류의 탄생, 인간의 정착 생활까지도 단 한 가지의 이론으로, 단 하나의 방법으로만 가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인간은 발전하고 있어요. 그게 아마도 인간이 지금까지도 죽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일 것입니다. 문명이 없어지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일 거예요. 문명이 발생한 건 언제를 이제 문명이라고 얘기하냐면, 지식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명이라고 하는 것 그야말로, 내가 가졌던 경험을 경험에다가 플러스해서 내 다음 세대가 계속 축적해 나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야 문명이 발전할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문명이 발전한 것, 문명은 언제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다음 건가요, 이제? 예. 국가, 대규모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한 지역에 모여 살게 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니까 그걸 이제 통제해야 될 필요성 그런 것도 생겨서 권력자와 피지배자가 생기고 그다음에 그것을 권력자와 피지배자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조직을 해요. 말하자면
돌렸다가 조직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알았던 기술, 조직의 방법부터 시작해서 농사 얘기까지 모든 것을 다음 세대에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야 문명이 계속해서 축적이 되죠. 발전이 되죠. 내가 알았던 것을 다음 세대한테, 야, 어디 가면 먹을 게 있어. 이걸 가르쳐 줘야 내 아들이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걸 훨씬 더 많은 양을 전달해 주는 것이죠. 많은 양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문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문자가. 그러니까 인간이 내가 이렇게 전달해 줘. 아들아, 잘 들어라. 저기 가면 먹을 게 있어. 보면은 여기, 가을인데, 겨울인데. 수렵할 때는. 아니면 농사를 짓을 때 이렇게 해라. 한계가 있죠. 인간이 그냥 머릿속으로만 기억한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문자가 필요해요. 기록이 필요합니다. 오늘날과 같은 문자가 아니라고 해도 기록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큰 뭐 스톤헨지 이런 것 있잖습니까? 그게 다 뭐냐면, 해가 뜨는 시간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지점에서 가령 여기다가 이걸 딱 놔둬, 그때 아침에 해가 여기에 비치면 그때 씨를 뿌려라. 가을이 되면 그렇게 해서 해가 계속 이쪽으로 이동을 해요. 해 뜨는 지점이 계속 이동할 거 아니겠어요? 나중에 여기서 뜨면, 아, 그때는 이제 추수를 해라. 이런 얘기. 그래서 이런 표식판 하나를 서로 세워놓고 됩니다. 이게 거성 문화예요. 스톤헨지 문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의외로 또, 문자입니다. 아까 허파 말씀드렸죠. 허파, 진리 왜 중요한가? 허파가 중요하다. 허파가 왜 중요하냐? 문자 사용 때문에 중요해요. 전달해 줄 수 있는 나의 지식을 전달해 주어야 문명이 발전한다. 내 아들은 더 잘, 내 자식들은 더 잘 먹고 잘 살 거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전달해 줘야. 그로부터 문명이 출발한 거죠. 언제 출발했냐면, 예, 메소포타미아죠. 아까 본, 오늘날 이라크입니다. 이라크에서 전쟁이 많이 일어났지만, 이라크에 5,000명경에 도시국가가 형성됐고, 이제 문자가 발명됐고, 지식 전달이 증가됐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사회적 분화,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문명이 발전된, 아, 문명이라고 하면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 국가가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 살아요. 밀집해서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국가가 만들어지고, 사회적인 분화 및 분업, 분업 일을 나눠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문자를 사용하게 되는 것. 그렇게 해서 이제 가장 먼저 생긴 곳은 지금 여기가, 여기가 사우디아라비아고요. 여기가 터키입니다. 여기에서도 천천히 내려왔어요. 물을 따라서 농사 짓기 좋은 곳을 따라서, 아까 최초의 농경 지역은 여기입니다. 여기에서부터 강을 타고 천천히 내려온 거예요. 물을 따라서 좀 더 편한 곳, 물을 대기 쉬운 곳. 그러니까 여기에도 사람들이 쭉 삽니다. 그런데 이 하류만큼 내려오니까 넓은 땅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전부 여기 모여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 하류 지역에 모여 살게 됐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국가라고 하는 형태가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위에서부터, 이건 거꾸로예요. 여기서부터 사람들이 쭉 살지만 가장 큰 도시가 생긴 건 여기입니다. 하류, 바다예요, 이게 바로. 강하류에 생겼고, 강하류에 이제 사람들이 다 꽉 차니까 점점 더 위로 올라가면서 큰 도시들을 만들게 됩니다. 약간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여기는 분명히 강가에 있는데, 이쪽은 강이 없는 점이 이렇게 되어 있죠. 왜 그럴까요? 강이 바뀌지 않았나요? 네.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강이 이리 흘렀습니다. 그게 이제 강이 계속해서, 세월이 흘러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는 거의 사막화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생각으로 이걸 보시면 안 되고요. 현재는 이라크는 완전히 사막지역이죠. 사막이 사실, 그러니까 사막 지역이긴 하지만, 그처럼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은 좋지 않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일단 살기 힘들어요. 온난하고 건조한 지역에 삽니다. 건조한 지역에 삽니다. 근데 그게 애매하죠. 왜냐면, 건조한 지역인데 물이 많아야 돼요. 오순적으로 서로 안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개 이제 어떤 곳이냐면, 상류에서 물이 많이 흘러내려오는 건조한 지역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항공사진으로 본 그 최초의 도시인데, 우루라고 하는 곳인데요. 지금은 이제 완전 사막이죠. 근데
지금 이것도 강이 이쪽으로 흐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여기에서 발견된 그 진흙판을 보면 진흙판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강이 이 사이로 흐르고 있대요. 그러니까 강이 옮겨간 거죠, 이게. 상상도입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살았어요. 10만 명. 엄청난 거예요. 10만 명 엄청난 거예요. 그 운하를 파서 이렇게 이런 대규모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죠. 농사를 짓고 살았을 거다. 이제 시간 그대로 계속 발전하는 얘기고요. 여기 이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그래도 국가를 이루고 살았는데 아까 그거 제가 자신감들은 좀 더 잘 살아야지. 그러니까 내가 평생을 살면서 얻은 그 삶의 지혜, 어쨌든 농사를 더 잘 지을 수 있고 그걸 자식들한테 전달해 주고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 어렸을 때부터 한 7살 막 알아들 정도면 같이 이제 나가서 농사를 같이 지어야 되는 거죠. 이건 말 잘 안 들어요. 자식들이 뭐 말이 듣습니까? 잊어먹지 마라. 계속 내워라. 얘가 안 내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어떻게 하면 근데 네가 잊어먹을 것 같으니까 내가 안 잊어먹고 이야기를 해줄게 해서 재밌는 이야기를 이렇게 바꿔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나중에 한 번 더 다루게 되는데 본격적으로 중세가 되면 다루게 되는데 동화, 민담 이런 것들이 되게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경험 그걸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 전달해 줘요. 옛날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학교가 없기 때문에 전달해 주는 방법이 아버지가 직접 전달해 주는 방법밖에 없죠. 아버지는 바빠요. 밖에 가서 일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사람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이게 할머니의 역할이 이런 설도 있어요. 이제 지금 폐지된 설이지만 동물 중에 여기 이제 여성분들 많이 계시지만 동물들 중에서 암컷이 새끼날 능력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죽습니다. 다 죽어요. 어떤 동물이든지 다 말하자면 폐경에 이렇게 되면 죽는 거죠. 죽게 되시면 죽거나 죽이거나 아니면 내쫓 무리에서 내쫓거나 자동적으로 죽게 되는. 인간만 아주 오래 전부터 할머니가 있습니다. 할머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의 어떤 학자가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할머니가 농경 생활을 시작하는 것부터 엄마 아빠가 바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교육을 대신하고 아이를 양육하고 전 세대의 지식을 전달해 주었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설이 이제 아니라는 게 현재는 밝혀졌습니다. 그렇지 않았다. 그것 때문에 할머니가 살았던 건 아니야. 이렇게 그 기능 때문에 살려놓은 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어쨌든 간에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근데 기능 자체는. 그래서 이야기를 전달해 줍니다. 현재,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그런 이야기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이 뭐냐면 길가메시 소설가시라고 합니다. 길가메시의 이야기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건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인간이 뭐, 문명을 만들었을 때, 가령 농경 생활을 시작했을 때부터, 아니면 문명 만들었을 때, 5,000년 전, 이 이야기가 만들어진 2,700년 전입니다. 2,700년 전이에요. 그 2,700년 전에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그동안 쭉 이야기가 전달되어 오다가 2,700년 전에 글자로 써놨어요. 현재까지 우리한테 전달된 것은 2,700년에 기록된, 문자로 기록되는 게 우리한테 전해진 거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면 이제 이런 거죠. 5,000년경에 인간이 문명 도시를 이루고 막 살기 시작했고, 거기에서 내가 아들로만 너 이건 잊지 말아라.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걸 잊지 말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아, 그래. 살면서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로 만들어서 전달해 준 거예요. 말하자면 2000년 내지 3000년에 2000년에 5000년 동안 2300년이고 2000년 정도의 인물들이 반드시 알아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만들어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어떤 지형지물이 다 그런 지형지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전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지형지능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공통적으로 인간이라면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어야 될 좀 각성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 들었습니다. 인간이 가장 난 이 얘기는 넌 꼭 해주고 싶어 라고 하는 이야기라는 거죠. 인간 2000년 동안 자, 그 이야기를 길가메시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입니다. 키가 5m에 달합니다. 키가 5m. 보이죠? 얘는 사자입니다. 사자는 지금 이건 이렇게 사자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다른 구조, 다른 조각상을 보면 사자를 한 손에 한 마리씩 잡고 있습니다. 고양이 같아요. 큽니다. 왜 저렇게 큰 사람이냐면 반신반인물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나와 있어요. 반신반인인데 폭군이에요. 키가 크니까 지 마음대로 그 우르크라고 하는 도시를 통치했던 것입니다. 폭군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야, 너무 심하다 얘가. 그래서 하늘의 임금한테 탄원을 합니다. 어떻게 좀 해달라 얘 좀. 그랬더니 위에서 이제 신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죠. 쟤한테 이상한 점이 있어요. 그럼 걔, 이 기관없이 죽이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 녀석을 없애버린다고 해서 해결, 왜냐면 똑같은 놈이 다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 그래서 그, 이 길가메시에게 대적이 될 만한 강력한 힘을 가진 애를 내려보냅니다. 우르크가 성벽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데 그 주변에 숲으로 내려보내요. 그게 이제 중요한 엔키드라고 하는 녀석인데 이 녀석은 동물과 인간 중간 단계입니다. 동물처럼 생겼어요. 근데 얼굴이 있는 데나 이제 인간이죠. 괴물이에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우르크로 들어가다가 숲에서 그 괴물을 보게 된 거죠. 엔키드라고 하는 괴물을 보게 됐고. 그래서 그 길가메시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다. 밖에 괴물이 있다. 사람인지, 얼굴은 사람인데 몸통은 괴물, 동물더라. 아, 그래? 그러면 길가메시가, 그러면 여자를 데리고 가봐라. 여자를 데리고 와서 걔가 그 여자를 좋아하면 그 사람이고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걔는 동물이지. 이렇게 얘기를 해줘. 그래서 그 여자를 데리고 갑니다. 여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 창녀라는 사람도 있고 뭐 그냥 일반 여자라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그 여자가 홀딱 빠지고 서로 사랑을 하게 되고 그 여자가 걔를 데리고 와요. 우르크 도시로 오게 된 거죠. 만만치 않은 녀석이 왔군 하고 이제 길가메시가 그 녀석을 싸우게 됩니다. 하루 동안 싸웠어요. 결국 누가 이겼냐면 길가메시가 이겼죠. 길가메시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아, 이제 길가메시가 생각해보니까 아, 이 녀석이 만만치 않은 녀석이군. 그래서 너하고 저 녀석을 내 손을 잡으면 이 세상에 무서울 게 없겠어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둘이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다니면서 결국 그 근처에 있는 숲의 정령, 숲의 신을 죽여버립니다. 이거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 그러니까 숲의 신을 죽였다는 것은 뭐냐면 환경을 파괴하는 거죠. 말하자면 나무를 놔두고 훈바바라고 하는 걸 죽입니다. 그 훈바바를 죽이는 과정을 열심히 했던 이슈타라고 하는 것을 보고 있다가 정말 남자다운 놈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청혼을 해요. 청혼을 하는데 이제 길가메시가 거부를 했죠. 아, 당신 같은 사람은 안 놀아. 그리고 이제 엔키드가 거기에다가 고깃덩어리를 던집니다. 소를 잡아가지고. 여신이 소를 보냈는데 그 소를 잡아가지고 등심을 던져요. 그러니까 신이 모욕을 당했다. 신들의 회의를 다시 소집하게 됩니다. 아, 이거 길가메시 제대로 나한테는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상한 일이 있어요. 엔키드를 죽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길가메시 죽이는 거 아닙니다. 여전히 살려줘요. 그러니까 벌을 준다는 것이 그를 이 세상에서 없애는 것이다.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에게 왜 이 저기를 엔키드를 가장 가까운 엔키드를 죽이게 하냐면 그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그걸 빼사라 이거예요. 가장 어려운 게 무엇이냐 고통입니다. 뺏김으로써 아주 심한 고통을 받을 거다. 신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엔키드가 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유감이시고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옆에 자가 나가더라고요. 이제 놀라운 거 이제 죽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썩을 거 아니겠어요? 썩어져, 살이 썩어져, 벌레가 나오고 뭐 이런 장면을 계속해서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고. 아, 나도 죽으면 저렇게 되겠구나.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되고, 그러면 안 죽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왔지, 영생을 찾아서 떠나게 됩니다. 속는 그 세상 끝에 가면 영생을 얻은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세상 끝까지 찾아가게 됩니다. 세상 끝에 어딘가, 세상, 그 당시 사람들은 아마 가봤던 것 같아요. 세상 끝까지. 세상 어떻게 생겼나? 세상 끝까지 가면 뭐가 있습니까? 바다가 있고, 바다에 강이 있고, 강이 있고, 강 중간에 섬이 있고, 그 섬 넘어가 이제 저 세상입니다. 저 세상이에요, 그래서. 강 건너 세상입니다. 저 세상이니까. 그 강 가운데에 누가 있냐면, 우트마 피시팅이라고 영생을 얻은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그 사람을 만나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온갖 그 어려움을 시작했고, 세상 끝에 도달합니다. 세상 끝에 도달했을 때, 이제, 잠을, 여관 집에서 잠을 자는데, 그 여관 주인이 말해도 포기해라. 인간은 어차피 죽게 되겠다. 그러니까, 돌아가서 현실에 충실해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끝까지 가보겠어. 라고 해서, 시간이 아직 끝까지 갑니다. 가서 우트마 피시팅을 만나요. 만나서 대결을 하자. 이거 나 이기는 내가 알려줄게. 했는데 되게 져요. 너무 피곤해서 잡니다. 일주일 동안 져요. 일주일 후에 일어납니다. 너 졌어. 돌아가라. 나 길가메시가 어쩔 수 없다. 그러면 돌아가야지. 라고 했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 게 어디냐 해서 알려줘요. 불로초가 있는 것을 젊음을 되찾을 수 있는 풀이 있는데 그곳이 있는 것을 알려주겠다. 그래서 알려줍니다. 길가메 씨가 드디어 그 풀을 찾았어요. 그래서 우르크 자기 도시 거의 다 와서 날이 젊은 곳에서 목욕탕 한 데 샘에 들어가서 잠시 이렇게 놔두고 목욕을 하는 사이에 뱀이 그걸 가지고 와버립니다.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오게 돼요. 지금. 아주 평범한 이야기죠. 그 중간 아까 세상 끝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니면 뭐 자기네 동네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를 지나면 세상 끝이 나오는지 이런 이야기도 쭉 돼 있어요. 가장 중요한 얘기는 바로 여기있습니다. 영생을 찾아서 떠나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허황된 걸 쫓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이집트의 미라 있지 않습니까? 미라도 마찬가지고 사실 영생을 위한 거예요. 죽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물어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 이런 얘기. 죽음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걸 의식을 한 대 맡기고 현재를 충실하게 살라 이런 얘기. 이게 아마 맨 처음에 인간이 얻은 지혜일 겁니다. 인간은 죽게 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아마 유전자 조작을 하면 오늘날 죽지 않는 인간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여기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그것이 축복일지 아니면 고통이 될지 알 수 없고 왜냐면 살아남은 길가메시가 계속 고통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 현실을 충실하게 살라 이런 얘기죠. 이게 인간이 아마 첫 번째로 얻은 도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동양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게 이집트의 미라를 만든 건 정말 놀라운 일이긴 해요. 왜냐하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미라를 만드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잠시 갔다가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되돌아왔을 때 몸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미라를 몸을 잘 보관했는데 그 몸으로 다시 되돌아오지는 않죠. 오늘날 학자들 이야기하는 거 그렇게 미라를 잘 보관해뒀기 때문에 오늘날도 우리가 이집트의 왕들의 이름을 잘 알고 그렇죠? 그의 이름을 계속 칭송해주는 거 아니냐. 남는 건 뭐냐면 이름밖에 없어요. 몸이 남지는 않는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